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 물건, 바로 수류탄이다. 하지만 군대 경험이 없는 미필 중에서는 이 수류탄이 뭔지도 몰랐던 건지 함부로 만지다가 그만 이승과 작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오늘은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가 저 세상 가버리는 사람들까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다. 궁금하다면 딱 집중! 196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폭탄을 주워서 팔지 맙시다 라는 교육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그 당시 한국에선 불발된 지뢰, 수류탄 등 폭발물이 심심찮게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1960년대 한국처럼 전쟁이 있었던 곳에선 꼭 이 녀석, 불발탄이 발견된단다.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괜히 손을 댔다가 황천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역시 하필이면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큰 사고를 당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알아보자. 러시아로 배낭여행을 떠난 익명의 두 남자. 둘은 산에서 트레킹을 하던 중 평범한 돌멩이라 하기엔 어딘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한다. 오돌토돌한 겉면에 무시무시한 생김새까지. 그 정체불명의 물체는 다름 아닌 불발된 수류탄이었다고. 심지어 안전핀이 뽑혀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이런 위험한 걸 발견했을 땐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두 남자는 오히려 불발탄을 이리저리 건드려보기 시작한다. 던져도 보고 굴려도 보다가 마지막으로는 수류탄을 들고 기념 촬영까지 해버리고 마는데, 남자 하나가 수류탄을 들고 포즈를 취하려는 바로 그 순간 둘은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하게 된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빵한 남자의 휴대폰에 사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는 거. 이 정도면 진짜 어이없는 최후 아닌가 싶다. 그런데 말이다, 이 세상엔 딱 이런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윈상이라고 한다. 어이없이 목숨을 잃거나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여하는 상이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유전자를 대물림하지 않았으므로 인류에 어떻게든 기여를 했다는 의미에서 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이다. 이 세상에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목숨을 잃다 보니 누가 왜 어쩌다가 다윈상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재미가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해주자면, 앞서 본 두 남자 다윈상 후보로 오르긴 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단다. 저 정도로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음에도 다윈상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 세상에 더 바보같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럼 이번에는 진짜로 다윈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멍청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베트남에 살고 있는 익명의 남자. 그 역시도 산속에서 불발탄 하나를 발견하는데, 남자는 수류탄을 이리저리 찔러보다 터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냉큼 집어들었단다. 그리고는 보다 과감한 미친 짓을 시작하는데, 그건 바로 입에 수류탄 넣기. 그렇게 남자가 수류탄을 입에 넣은 바로 그 순간, 당연히 남자는 그 자리에서 하고, 이 어이없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남자는 2005년 다윈상을 수상하게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다윈상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이 산타의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두 번째 이야기 간다. 그건 바로 역으로 X를 당한 프리스트. 프리스트의 집으로 폭탄이 든 택배가 도착한 아주 기묘한 사건인데, 과연 이 사건에 믿을 수 없는 내막은 무엇일까? 때는 지난 2000년, 한 남자가 택배에 직접 만든 폭탄을 설치해 다른 사람을 테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절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포장을 마친 남자. 그는 당당하게 택배를 우체통에 넣고 사라지는데,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남자가 보내려는 곳까지 택배를 보내려면 기본 요금이 아니라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거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남자는 추가 요금 없이 택배를 보내버렸는데, 그렇게 택배는 목적지가 아니라 남자 집으로 반송되어 버리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바보 같은 투어리스트, 자기 집으로 반송된 폭탄 택배를 보고는 어? 쿠팡인가? 하고 열어버린다. 그렇게 남자는 자기 자신이 보낸 폭탄에 의해 세상과 영원히 작별하고 말았다는 그런 아주 멍청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남자 2000년 다윈상을 수상하는 크나큰 영예를 얻었다고 하네. 아니 뭐 이 정도면 다윈상 두 개 줘도 할 말이 없겠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00년에 이 남자와 공동으로 다윈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다윈상을 수상한 두 번째 인물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두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들의 사이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동물, 돼지. 동물 애호가였다는 둘은 아주 열악하고 더러운 환경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한 농가를 찾아가게 된다. 돼지 우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돼지를 보고 눈물 어린 시위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시위를 해도 못 들은 척하는 농가 주인 때문에 둘은 최후의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은 바로 더러운 우리에 갇혀있는 돼지들을 직접 풀어주자는 것.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 둘은 돼지우리의 문을 그대로 열어버리고, 돼지에게 자유를 줬다는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생각했던 것보다 돼지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빨리 튀어나왔던 것. 그렇게 두 동물 애호가들은 돼지들을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깔려서 사망하고 말았다네. 돼지를 구하러 갔다가 돼지에게 줬다니. 와, 사람이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도 눈물나게 어이없는 이유로 다윈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끝까지 집중!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들어간다. 어떤 평범한 사람이 평화롭게 길을 걷다 무언가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과연 이 남성을 사망하게 만든 그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헬리콥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겠지만 실제로 길을 걷던 남자의 머리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단다. 물론 헬리콥터가 떨어지면서 낸 찢어지는 굉음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발빠르게 대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만은 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남자 이어폰으로 노래를 크게 듣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음악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헬리콥터가 추락하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 정도였었다고. 그렇게 남자는 세상이 허락한 유일한 마약, 음악과 함께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하긴 요즘 길거리에서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 사람 많던데 차가 바로 뒤쪽까지 와도 모르더라. 우리 모두들 길을 걸을 때는 소리 조금 줄여서 듣자. 괜히 다윈상 수상하기 싫으면. 세상엔 그런 말이 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오늘 열심히 살아라. 솔직히 난 그 말 이해는 해도 공감은 못했는데 오늘 영상 주인공들 이야기 들어보니 확 공감된다. 아무튼 오늘도 동심을 바싹하게 깨부수. 마! 이게 바로 산타 아이가.